스톱. 스톱. 그럼 이제 드라이브 놓고 네. 한번 오른쪽 붙여봐봐. 네. 핸들 많이 틀어서. 그렇죠. 오른쪽 붙 천천히 브레이크로만. 그 붙이면서 가다가 우리 주차 라인 지나면 네. 지나면 핸들을 저쪽으로 약간 사선으로 꺾으면서 나가봐. 이제 꺾어요. 지금부터 꺾어요. 꺾어요. 그래서 사이드 미러를 봐. 이 꺾은 쪽을. 네. 그러다가 저 우리 주차 라인 있죠. 네. 우리가 들어갈 주차 라인 중간쯤 가리면 딱 서봐요. 중간쯤 우리 주차 라인 보이잖아. 응. 그 중간쯤 가리게 우리 차가. 아, 요 요쪽에 있는 차 사이에. 차 사이. 그렇지. 중간쯤 가렸어요? 네. 아 대충. 어? 네. 자 이제 후진. 후진. 자 이제 핸들을 저쪽으로 가면 이제 이쪽으로 꺾으면서 갈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핸들을 많이 꺾어야 될 거야 아마. 지금 왼쪽으로 틀었으니까. 네. 자 이제 꺾으면서 한번 가봐요. 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그러면서 붙이면서 가는 거야. 이 흰차 쪽으로 조금씩 줄이면서. 그렇지. 이게 멀어지면 더 많이 꺾고 네. 너무 붙으면 약간 풀어요. 너무 붙으면 풀어. 한 바퀴 정도 풀어야 돼. 그리고 또 꺾어. 또 꺾어. 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브레이크를 조절을 안 하고 그냥 쭉 들어가 버려.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넓어지면 저쪽 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감으로 하는 거야. 어 모르겠다. 그러니까 몰라 전혀. 전혀 모르겠지. 네. 그래서 오른쪽 꺾어봐. 아 모르겠다. 꺾어 나가. 푸시. 조금씩 이렇게 조절하면서 내가 더 꺾을 건지 말 건지 요거를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본인이 한번 뛰고 이렇게 쭉 갈 때 이때 그냥 가만히 놔둬버리면 그 순간 이제 사고가 나는 거야. 네네. 네. 자 일단 이제 공식 알려줄게요. 네. 공식. 네. 뭐 이쪽으로 좀 붙이면 돼요 그냥. 이 간격은 네. 중요한 거 아니고. 네네. 네. 자 우리가 들어갈 칸 제일 네. 쉬운 거 알려줄게. 들어갈 칸 중간에다 어깨 맞춰봐봐. 이 들어갈 칸 있죠. 중간에다 어깨를 맞춰봐. 그렇지. 그 다음에 핸들을 끝까지 꺾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 거울로 보면 네. 우리 여기 끝에 저 뒤쪽에 모서리 우리 주차 칸 네. 모서리가 약간 가리면 서봐요. 아직 잘 모르겠죠. 그냥 가봐요. 모서리가 가리면 서봐요. 모서리가 저기 검은 차 있죠. 네. 검은 차 타이어쯤 가게. 타이어 스톱. 이렇게. 그 다음에 후진. 그래도 어려운데. 그리고 이제 핸들 끝까지 꺾어. 이걸 외워야 돼. 그러니까 끝까지 됐죠? 네. 그리고 끝까지 꺾었다 연습할 때는 살짝 풀어줘요. 이렇게 자꾸는 있고. 네. 자 이제 거울 보고 꺾은 쪽 차 닿나 보고 흰 차 천천히. 이때도 빨리 가지 말고 조금씩 안 닿죠? 네. 자 반대편 타야 안 닿아요. 조금씩 안 닿아요? 네. 그럼 일자가 되면 딱 서요. 일자 스톱. 됐죠? 네. 핸들 원위치. 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쪽이 너무 넓어. 아니 한 바퀴만 된 건가? 아 그러면 오른쪽으로 다시 꺾어봐. 끝까지 자 꺾었죠? 네. 그럼 큰 구멍이 위로 두 번. 한 번 두 번 이거 기억해야 돼요. 네. 자 오른쪽이 넓죠? 왼쪽이 좁고. 네, 네, 네. 자 이 상태로 들어가면 그쪽 내리기 힘들잖아. 네. 그러면 수중을 해줘야 돼 여기서. 네. 근데 너무 좁으니까 이 안에서 수중하면 되게 어려워요. 드라이브 주차 라인을 빼요. 일단 앞으로 빠져나와. 쭉 그냥 일자로 나가. 일자로 됐어요. 스톱. 후진. 그 다음에 자 넓은 쪽이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 반 바퀴만 돌려요. 반. 그렇지. 그리고 이제 가는 거야. 그럼 이쪽으로 갈 거야. 항상 저기 꺾은 쪽으로 갈 거야. 뒤에는. 그럼 이제 이쪽이 벌어질 거야. 네. 벌써 됐어? 어 그럼 반대로 반. 가요? 또? 어 계속 그대로. 이제 뒤에 볼게. 근데 많이 안 벌어졌어 솔직히. 조금만 가가지고 스톱. 이제 원위치 됐어요.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 끝. 어, 또 앞으로 가게? 천천히 이제 후방 카메라 보고. 후방 카메라 스톱. 그러니까 천천히.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다 떼면 그 속도도 되게 빨라요. 저 방지턱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방지턱이 안 보이잖아. 네. 조금씩 가봐요. 걸리는 느낌이 나게. 됐어. 안 가잖아. 그럼 된 거야. 자 지금 네. 브레이크를 그러니까 조절을 할 때 네. 잘못된 게 뭐냐면 페달을 다 떼어. 네. 또 밟어. 맞아요. 다 떼어. 다 떼지 말고 그 중간에 자 브레이크 밟아봐요. 브레이크 밟아봐요. 그 중간 움직일 때까지만 떼봐요. 됐어. 아니 더 떼지 마. 다시 움직일 때까지. 그래 그 상태를 떼고 가라고.
어, 요즘 여기서 왔다 갔다 거기서만 조금씩 조금씩 꽉 안 밟아도 돼. 조금. 그러니까 그 발 조절을 조금씩 조금씩 해야 돼요. 네. 아니 움직여 봐. 아니 다 뛰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다 뛰지 말고 움직일 때까지만 뛰어보라고. 아, 다 뛴 거야 그게. 이게 다 뛴 거예요? 아주 천천히 움직이게 해보라고. 다 뛴 거라니까. 이게요? 자, 브레이크 떼봐. 어. 브레이크 떼봐. 어. 내가 해볼게. 어? 자,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야 안 가요? 어. 천천히 가야 안 가요? 가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잖아. 지금 본인은 이렇게 하고 간다고, 이렇게. 이 속도로 간다고. 이 속도로. 그러니까 다 뛰면 이렇게 점점 빨라져요. 네. 그러니까 그 브레이크 잡히는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지점에서 조금, 거기서 조금 밟았다 뗐다. 그러니까 다 뗐다 밟았다, 다 뗐다 밟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밟아봐요. 자, 거기서 조금 해봐봐요. 이 정도만 해도 돼. 이 정도로 내가 이제 맞출 때. 그냥 쭉 갈 때나 다 떼어도 되는데. 네. 좋아. 다시 오른쪽으로 나가보세요. 아니, 오른쪽으로. 아, 지금 핸들 왜 꺾었어요? 나가려고. 자, 그러면 옆에 지금, 자, 이제 나갈 때도 마찬가지야. 드라이브 놓고. 자, 옆에 차가 있죠, 이렇게. 네. 차가 있으면 지금 만약에 꺾으면 달까 안 달까? 다요. 그래서 어깨쯤 나왔을 때 꺾어야 돼, 무조건. 네. 자, 나가봐. 좁으면. 자, 꺾어. 그렇지. 어깨쯤 왔을 때 꺾어야 된다. 네. 어. 이게 10초 주차예요.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 네. 우리 주차칸에 네. 중간에다 어깨를 맞춘다. 어, 네.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꺾어서 약간 이렇게 나가면서 네. 우리 사이드 미러로 그 옆에 모서리나 아니면 옆에 차 바퀴가 가리면 쓴다. 네. 그 다음에 들어와서 꺾어서 들어오면 끝. 네. 자, 해보자. 드라이브. 화이팅. 혼자 해보는 거야. 어깨 맞았어요? 어깨 맞았어요? 응. 약간 뭐요? 중간에. 된 것 같아. 이게 이거 이제 감을 잘 못. 더 중간. 자, 아니 가만히 서 있어봐. 차의 중간. 지금 저기 보면 반지 턱 보여요? 네. 그 중간에 지금 와 있어요? 어깨가? 너무 앞으로 와 있지 않아? 어깨가. 저는 맞는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이게 반지턱 사이의 중간. 이게 시야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보는 시야가 이게 조금씩 달라서 주차할 때도 이게 안 맞으니까 또 안 맞아. 자, 지금 보고 있어요. 브레이크 띄어요. 내가 할게. 네.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네. 중간으로 생각하잖아. 내가 해볼게. 지금이 중간이야. 오, 난 좀 더 해야 되네. 나의 기준으로. 제가 의자를 너무 앞으로 앉아서 그런 거 아니. 아니야? 지금 한번 쳐다봐봐요. 왜요?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아? 중간에 있는 것 같지 않아? 저는 저쪽 방지턱 시작점에 제 어깨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어. 아, 진짜? 이게 그러니까 시야가 다르다니까. 지금 아까 본인은 브레이크 떼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네. 지금 이 정도를 중간이라고 생각해. 지금도 그렇게 보여. 지금이 중간 같아? 응.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이게 사람의 보는 그 시야 각도가 이걸 중간을 못 맞추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자, 일단은 그러면은 자, 이 정도야. 이게 네네. 중간이에요. 네네네. 자, 이제 끝까지 꺾어. 됐어. 끝까지 꺾었다 약간 풀어주고 응. 너무 많이 풀지 말고. 네. 어, 자 이제 보면서. 됐어. 자 이때 꺾은 쪽을 먼저 보세요. 네. 꺾은 쪽을 먼저 보고. 안다면 반대편을 보고. 스톱. 근데 너무 이쪽으로 가는 것 같지 않아? 맞아요. 그러면 계속 가면 안 돼요. 어차피 일로 가면 우리가 주차를 저렇게 할 거 아니잖아. 네. 저쪽이 너무 넓잖아. 네. 그러면 이쪽으로 붙을 것 같으면 자, 우리가 더 많이 나와서 그래요. 앞으로. 네. 그러면 수정을 해야 돼. 수정을 할 때는 자, 지금 저쪽으로 가잖아요. 네. 그럼 일단 일자로 풀어줘요, 핸들을. 그렇지. 그리고 꺾은 쪽으로 너무 붙죠? 네. 이럴 땐 뒤로 가주는 거예요, 그냥. 여기를 보고. 뒤로 가줘봐요. 일자로. 해서. 그럼 뒤에가 절로 가지 않아요? 어, 맞아요. 그럼 또 벌려줘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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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벌어졌죠? 네. 이제 다시 오른쪽을 꺾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꺾어야죠. 단, 가까운 쪽이 달 것 같으면, 그냥 뒤로 좀 가주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잘못한 게 좁아지면 더 이상 가면 안 돼. 네.
수당 됐어. 원위치. 그러니까 자 봐봐, 우리가 주차를 할 때 정 가운데로 못 들어왔을 경우 내가 수정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그걸 어느 정도 가면서 정 가운데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내가 미리 판단을 해야 돼요. 네. 아 이게 한쪽을 붙어서 가겠네 계속. 그러면 그 전에 수정을 해줘야 돼. 알겠어요? 네. 자 다시 티.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 네. 다시 오른쪽으로 나가요. 네. 똑같이. 근데 시야가 다를 수 있는 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사람마다 어 나는 공식대로 하는데 안 돼요 이런 게 그 시야 각도가 조금씩 다르다니까. 자 이제 진짜 혼자. 진짜 혼자.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돌렸어? 그랬다. 난 아무 얘기 안 할 거야. 뭐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방향 감각을 놓친 것 같아요. 먼저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서 들어가? 들어가면서 한번 더 맞춰봐. 좌우로. 우리 꽁무니가 절로 들어가야 돼. 꽁무니가 앞이 절로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이제 기본으로 생각해야 돼. 아 꽁무니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와, 지금이 딱이야. 오, 잘 됐다. 지금이 딱이야. 자 이제 마지막에 후방 카메라. 자 방지턱이 안 보이면 천천히 가요. 천천히 이제 걸리는 느낌이 날 때까지. 됐어. 자 지금 아까 다 좋았는데 일단 공식이 아직 정립이 안 됐고 그 다음에 후진 기어를 거기서 이제 잘못 넣은 거였어요. 맞아요. 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차가 어떻게 가야 우리 꽁무니가 일로 들어오는지 네. 그거를 머릿속에 먼저 생각해야 돼. 네. 알겠죠? 네. 자, 교대. 좋아. 네. 이제 공식 없이 한번 해볼게요. 없이. 잘했어요. 그러니까 요건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공식 없이. 저 뭐예요? 공식 없이? 네, 공식 없이 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알아서 마음대로 해보세요. 저 근데 공식밖에 모르는데? 공식대로